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고 스토킹 범죄는 더 늘어났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가 있을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 비춰질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고 적었고 지난 5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발언마저도 공식 사과로 분류해 기재했다고 하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정부는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의견서 양식에 따라 관련 사실들을 기술한 것뿐이다. 해당 내용을 일본의 공식 사과라고 보는 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 외교부에서나 할 법한 답변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존엄성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는데요. 피해자들의 눈물, 대체 언제쯤 멈출 수 있는 걸까요? 천금 같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는 90대 생존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는 데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하셨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지금 파업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철도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그리고 사조 2교대 시행, 또 성실교섭 촉구와 노사합의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오는 18일 오전까지 필수 유지 인력 9,200여 명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은 경고 파업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4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시 뭐 추석 연휴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늘 SNS를 통해서 철도노조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규정했어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며 이 파업을 정치투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즉각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파업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시민을 위한 거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노조의 네 가지 요구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서행 KTX 운행 그리고 사조 이교대 시행 등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임금 관련 뭐 통상적인 내용 그다음에 뭐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수서행 고속철도 이 부분은 지금 SR이 운영하는 수서 고속철도가 지난 1일부터 이제 경전 전라 동해선으로 확대가 되고 네. 경부선 주중 운행이 축소가 됐는데 철도노조는 지금 수서역 기반인 SRT 그다음에 서울역 기반 KTX가 분리 운영되는 것을 결국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조는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위한 사회적 분석기구 구성과 차별 없는 고속철도 운임체계 구축 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4조 2교대 근무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이 4조 2교대 전면 시행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정부 정책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건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요. 다만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KTX 및 SRT 운영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이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SRT하고 KTX하고의 어떤 경쟁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쟁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선로 사용료도 SRT는 KTX보다 적게 낸다고 하고 그리고 KTX의 경우에는 지금 적자 노선을 또 다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 철도 같은 경우에도. 근데 SRT는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SRT 같은 경우는 출범 때부터 그 철도 노조 측에서는 뭐 상당히 이게 어떤 민영화 포석이 아니냐 이제 이런 네네. 뭐 우려 내지는 반발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결국은 그런 좀 뭐랄까요. SRT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우려 섞인 시각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X는 공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해야 하는데 SRT는 그냥 경쟁만 하라. 좀 운동장이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청분 또 어떻게 설명할지 좀 들어보죠 나중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대선게임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이 JTBC 봉지욱 전 기자의 사무공간이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언론계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언론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뉴스타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 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도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조작이란 답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제 언론 단체인 국제 기자 연맹도 네. 오늘 검찰이 뉴스타파 또 JTBC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면서 당국이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자 연맹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에 우려스러운 움직임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라면서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뭐 대선 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왜곡 보도를 한 것이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로 살펴보죠. 국민의힘이 이번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개인 작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까지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점점 논쟁을 확대시키는 분위기예요.
네, 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지금 뭐 연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때 조수진 최고위원이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대선 사흘 전인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선 한 달 반 전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게이트를 운운했다면서 한 달 뒤 공개될 가짜 인터뷰 녹취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답하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그 이번 김만배 녹취록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주요 인사, 문재인 정부 검찰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또 송영길 당시 당대표 등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주장을 펼쳤다는 점, 또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재수사를 지시한 점,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은 해명돼야 할 중요 쟁점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대선 공작 합작의 증거라고 조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지시했네요. 네, TBS 라디오 진행자들이 이 대장동 사건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발언으로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이 신장식 변호사가 TBS 라디오 진행자 신분으로 뉴스타파 내용을 이 인용 보도한 데 대해서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 보도라면서 집중 감사를 통해 당시의 진상을 소상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또 TBS 재단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에 신속히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언론 선전포고다 이러면서 비판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언론에 칼춤을 추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빌미로 MBC 본사와 기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게 불과 3개월 전이라면서 이제 언론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 전 압수수색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의도는 누가 봐도 뻔하다면서 비판 언론에 확실한 보복을 가해 모든 언론사와 정권에 거슬리는 보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 압수수색을 당한 뉴스타파가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공개하는 보도를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시민단체들하고 원래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오늘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네. 특활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 뭐 기념사진 촬영 등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55만 8,400원을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장흥지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3월 또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흥지청 측은 취재단의 이 그 공기청정기 렌탈과 관련해서는 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을 정상 운영하려고 지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 지출 차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교육 감독과 환수 등 필요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찰부서의 정기 사무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위하는 수사에 쓰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검사실 뭐죠 이게 공기청정을 하는데 네.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대검찰청의 그 해명 내용도 보면 이제 그것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대검찰청의 설명 중에 보면 그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 지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집행이라는 겁니다. 뭐 회식비라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워낙 분량 자체가 방대한 거죠. 그리고 뭐 날짜나 이런 것들도 가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분석하면 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종섭 현 국방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서 내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의원총회 때 탄핵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 탄핵 관련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종섭 장관 탄핵 관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탄핵을 하자, 그러니까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제 그 신원식 지명자 인사청문회 이후까지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탄핵소추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장관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파는 이미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탄핵을 하는 게 뭐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북러 정상회담 등 지금 현재 정세를 고려하면 안보 공백으로 인해서 이 오히려 야당의, 그러니까 탄핵을 주장한 측의 역풍이 우려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 내일 오전 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사청문회 거치면 새 장관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이 원래 이제 교체되는 장관이 사의 표명했다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 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통과한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예. 이 해당자가 사퇴할 수도 없고 임명권자도 해임을 할 수 없도록 그 국회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이종섭 장관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해임하지 않겠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끝나서 이제 장관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후임 임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탄핵 심판은 뭐 통상 어느 정도 걸리느냐,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보면 약 105달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네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특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군정권 군량권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지금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 탄핵 주장한 측의 역풍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그 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제 탄핵 주장 측의 논거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교체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태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으로 가면 되지, 지금 이런 부담을 다 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내부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과거에 지금 상당히 뭐 많은 문제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를 애국으로 표현하는 등 뭐 문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신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애국심 있는 군인들이 뭐하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렇게 애국심 있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줬느냐 하면서 사례로 든 것이 박정희가 어떻게 돼 있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 뭐 이렇게 비난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제목은 한국군 쿠데타 가능한가였는데요. 이어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시에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조 호황을 열었지 않느냐,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뒤로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권력이 있다 보니까 돈 문제도 있고 했겠지만 지금 어떠냐, 몇 번을 털어서 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광주에서 방문한 적도 없는 전 대통령을 불러서 저 망신을 주는데 누구 국민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가 안 나타나고 어쩌고 하는데 애국자는 애국을 할 수 있는 문화적 생태계가 돼야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제 군사 쿠데타가 현재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5.18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 사단장이 이끄는 쿠데타에 참석해서 그러면 중대장은 간첩 잡으러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도 그걸 다 처벌했다 하면서 이 한국군 지휘체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좌파들의 교묘한 담론 및 공작이 우리 보수 쪽에도 세뇌돼 있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또 촛불 집회 당시 뭐 그러니까 2019년 태극기 집회 당시 참석해서 한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항의한 촛불 집회를 반역으로 규정하거나 뭐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뭐 모가지를 딴다 이런 극언을 하기도 해서 이것도 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2010년 촛불을 반역이라고 규정하지를 않나,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 의원인지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신 후보자 해명도 나왔습니까?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특히 자신의 12.12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신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시 발언 경위에 대해선 그때 질문 자체가 쿠데타가 가능하나였다면서 일본에서 그런 설이 있다고 묻길래 쿠데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과격한 발언을 한 과거의 입장이 그대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개개의 발언에 대해선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신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뭐 논란성 발언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서 네. 제가 공인신분이 되기 전에는 여러 정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더구나 국무위원이 된다면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의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에 조심을 기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이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발언의 맥락은 자리 공직에 올라가면 말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뭐 공인 신분이 되고 나서는 뭐 정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의 발언을 이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 여러 정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취지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두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또 입장을 밝혔죠?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이전 이명박 정부 때 장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예술계와 대립적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 임명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 대립적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만약 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뭐 폐지도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과거 이제 김 후보자가 이 양성평등진흥원장 시절에 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희가 젊었을 때나 제가 양성평등진흥원장 시절에는 분명히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했다면서 이어서 지금도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남성이 다른 분야에서는 여성이 차별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젠더 갈등이 된다. 그러나 지금 젠더 갈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답변을 사실상 피해갔습니다. 네. 또 대통령 영부인과의 이른바 20년 친분설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지나쳐 괴담 수준이라면서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83년생인 저희 딸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로서 더 완벽성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식 15일차에 접어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의원들이 긴급 의총 열어서 단식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늘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때 의원들이 전체의 뜻을 모아서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좀 조롱성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단식을 중단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뭐 단식 쇼다 뭐 이런 표현으로 비판해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의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회의리 기자들과 만나서 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직접 그런 말씀과 당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등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 보호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에도 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제 한 약 5천 건 전후를 오갔는데 네. 이제 신고 건수가 2021년에 이제 그게 14,509건으로 이제 휙 뛰었고요. 예. 2022년에는 그게 이제 29,56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건이었죠. 그런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18,973건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도 이제 올해는 3만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안에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아우르고 있는 이 범죄의 이 그 레인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미한 스토킹부터 혹은 과거 뭐 교제 관계에 있었으면 내세우는 뭐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을 하는 이런 범죄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면서 신고하게 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었다라는 것과 스토킹 범죄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정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체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네.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뭐 단정 짓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변호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과거보다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저는 이런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혹은 제가 당하는 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가 피해자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진 부분과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걸 또 달리 보면은 그동안 사실 스토킹 범죄가 꽤 많이 발생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그 입법이 상당히 늦었던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교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이라든가 혹은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과 이제 약간 그 교제폭력 둘러싼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범죄로 조금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스토킹 범죄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꼭 그런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피해들을 괴롭힌 피해들을 스토킹 범죄로 좀 이제 인식하고 이렇게 문의하고 이제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다. 그건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사적인 네. 관계 외에도 예를 들면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도 직장 내 스토킹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장 내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직장 내 스토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령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이제 뭐 교제 관계 혹은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관계들 이제 이런 것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한 양상으로 스토킹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이걸 이제 좀 형사법적으로 고소하기 어려운 어떤 좀 난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스토킹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 내 스토킹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도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는 것이지 꼭 양상과 관계가 좀 비슷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토킹 안에 이제 알고 지내던 관계 혹은 가정을 이제 이루었던 어떤 혼인이라든가 뭐 교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서 이제 뭐 집착하는 이런 식의 이제 면식 관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아니 스토킹은 네.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네. 뭐 이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범행을 네네.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동원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스토킹 처벌법, 원래 스토킹 처벌법도 그렇고 지금 개정이 된 것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포괄해서 뭐뭐 하는 등 이렇게 이제 이 의유라고 있지 않고 이거를 지금 열거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이런 행위 이런 이런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뭐 2회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거의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가해자들이 훨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하면서 범망을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거형으로 이제 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맞지 않는 형태의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토킹이라고 그쵸. 딱 규정하지 예. 않아도 예.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이제 범죄 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라든가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의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열거되어 있는 행위를 동일한 걸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이 법에서는 또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예를 들면은 피해자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행위하고 피해자 주변에다 동일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피해자 엄마 쫓아다니고 하루는 피해자 아빠 쫓아다니고 하루는 피해자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의율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제 해외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비근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이런 거 있어요. 피해자하고 보통 면식이 있는 관계니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외 이제 사이트 안에서 유료 결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유료 결제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나열하는 방식에 있는 거에는 또 딱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뭘 안 좋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피해자를 되게 괴롭혔어요. 심하게. 예.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 괴롭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가 내 주변을 얼찡거리고 있고 나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돼도 굉장히 공포스럽단 그쵸. 말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의 통장에다가 거의 하루에 막 100번씩 10원씩 넣는 거예요. 아. 그럼 그 통장에 계속 이름이 찍히잖아요. 예. 그걸 보는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괴롭히는 행위의 어떤 양상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요건을 두다 보니까 좀 그 빠져나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왕왕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영악하고 교활한 가해자일수록 좀 더 그 양상이 더 심한 거죠. 이 법의 미비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여전히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은 많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범죄가 됐기 때문에 기소도 네. 하고 또 재판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3년 이상의 뭐 징역, 아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네. 흉기를 이제 뭐 휴대해가지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의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보통 이 스토킹 범죄가 좀 이제 심각한 범죄의 모습일 때는 이제 다른 범죄 행위들과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피해자를 자꾸 가둔다, 데려다가 감금죄 같은 거에 이제 예. 해당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적용되면서 사실 높게 처벌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예. 여전히 사실은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이제 그 판결을 받는 요 상황들을 보면은 실형이 이제 선고되는 비중은 여전히 좀 낮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한 11% 정도가 실형이 나오고 예. 뭐 이제 30% 넘게 집행유예, 뭐 혹은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여전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 역시도 지금 이제 법원에서 좀 이런 스토킹 범죄에서 이 어떤 종류의 범죄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통계 자료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 보니 스토킹 범죄의 개수가 늘어나고 뭐 경미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통계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전히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한 걸 보니까요. 스토킹 처벌법 네. 제정되고 난 다음에 판결문 50건인가 그걸 이제 분석해서 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실형 선고 비율이 4%. 50건 네. 중에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건? 뭐 4건, 뭐 혹은 지금 아까 이제 이게 4%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경우도 있고 11%로 나오는 이제 통계치가 이제 연도나 이제 이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좀 이제 각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낮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을 가지고 뭔가 커버하려고 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되어 갖고 좀 중범죄로 나아가는 것들이 교제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이제 이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 외에 뭐 층간 소음이라든가 뭐 이제 인간 간의 관계 갈등 안에서 연락하지 말란다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어떤 자료를 이제 이렇게 좀 그 구분해서 이제 뭐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면식 관계가 있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범죄들을 이제 스토킹 처벌법 외의 범죄를 함께 수반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내줘야 이거를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반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중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느껴지는 스토킹 처벌의 수위는 좀 낮은 편인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스토킹에 이제 좀 노출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하면서 갖는 어떤 피해 정도 혹은 위험의 어떤 실감을 사실은 법원이 그 이해도를 좀 낮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네. 작년에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이제 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반의사별벌죄가 이제 뭐 폐지되고 뭐 몇 가지 보호 조치가 들어오고 했던 어떤 그 법률의 시행 자체는 또 올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지금 이제 어떤 가동되고 구동되는지는 이제 그 여전히 조금, 이제 아직 시험대 네. 위에 이제 초반부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이 새로 생긴 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좀 이제 그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법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함께 공감해 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처벌하겠다고 만든 법이면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어제 그 발표한 것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규제를 이제 새롭게 좀 손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어제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는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더라도 그 전 대출 기간에 걸친 그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이제 DSR 산정할 때 40년 만기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차주의 그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DSR 산정 시에 이제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달라지는데요. 원래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일반형 공급을 이제 26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또 이달 27일부터는 중단하기로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일반형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초과해도 빌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도 이제 가능한 이런 이제 론이었는데요. 이 상품을 이제 어쨌든 이달 말부터는 상품을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는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우대형은 연소득 1억 원 이하 그리고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뭐 사실상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그 대상과 그리고 소득 규제를 서로 생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중에서도 일시적 이주타의 일시적으로 이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것도 이제는 안 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검토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 DSR 규제에 따른 이제 대출 한도를 산정을 할 때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건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계부채나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옥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정부의 뜻인 것 같은데 네. 지금 DSR 산정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이거 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대출을 좀 적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50년 만기 주담대에 이제 DSR을 산정할 때 이제 40년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뜻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대출의 약정 만기는 50년으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출을 할 때 대출액을 결정하는 DSR 요걸로 이제 계산하는데요. 요때 이제 그 만기가 50년이 아닌 40년으로 소에서 이제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이 연소득에서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 부채 원리금들 그러니까 주택 관련 부채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론 같은 기타 부채 뭐 합친 이 원리금인데요. 이걸 이제 나눠서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한이 줄어들게 되면 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DSR이 올라가는데 이 결과로 보면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듭니다. 50년 만기라면 예. 10년 보통 우리가 이제 원리금 상환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대출액을 계산할 때만 이제 40년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실제로 갚기는 50년을 이제 갚는 것 하지만 대출액을 계산할 때만 이 DSR 40년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기도 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대출액이 얼마쯤 줄어든 거야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소득 6,500만 원인 이제 대출자의 경우는 주담대 한도가 약 한 3,5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기존대로 그 DSR 산정 방식을 통해서 50년이 만약 모두 인정이 된다면 네. 세도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보니까 뭐 대출금리 4.5% 기준으로 해서 약 한 5억 1,600만 원을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세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대출 한도는 4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방식보다 3,500만 원 퍼센테이지로 보면 6.8% 정도 한도가 이제 깎이게 되고 그만큼 적은 대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 뜻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상환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상환해야 되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줄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액을 줄이는 이유 아무래도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원래는 사실 정부가 유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뭔가 좀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DSR을 건드리면 큰 틀을 흔들리게 되니까
50년 주감대라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기존 대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일부만 완화해주는 이제 편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대출의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상적으로는 다른 대출 규제가 다 묶였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수요가 갑자기 막 울린 건데요. 50년 만기 주담대 올해 지금 8조 3천억 원이 나갔는데, 특히 이 중에 6조 7천억 원이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이 그동안 주택 시장이 안 좋다가 7, 8월 들어가면서 조금 경색된 이런 주택 시장이 좀 풀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대출이 많이 나갔다라는 거고요. 네. 또 7, 8월에 대출이 크게 느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깜짝 놀라서 대출 규제에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연령 제한을 좀 두는 방법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만 34세 이하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나이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만기 기준으로 묶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금융위는 이제 처음에 이게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40대, 50대에서 57% 썼고요. 또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13%가 대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0대 이상에서 무려 70% 대출을 해나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50년 만기 주담대니까 이 갚을 때 50년 걸리는 건 아니냐 생각합니다만,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주담대 50년이라도 50년간 갚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중간에 이제 주택을 매매해서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연령자라 하더라도 50년 주담대 많이 빌렸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DSR 풀어준다는 얘기 나왔을 때 다른 건 풀어줘도 DSR을 풀어주면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만약에 상환 능력이 있으면 기존대로 50년 만기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상환 능력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안 해줬습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은 은행들이 금감원과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라. 여기까지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주의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 연령, 은퇴 시점, 퇴직연금 이런 이제 은퇴 후의 소득도 감안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좀 모호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해 보이는데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출 규제하라, 대출해 주지 말란 얘기로 사인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일단은 지금 안 그래도 50년 만기 주담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금융당국 얘기하니까 예. 사실 은행들이 판매하던 거, 상당수 은행들은 이미 이 상품을 지금 이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상품을 다시 한번 팔아볼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당국의 이제 뜻이 뭔지 이거 지금 시중은행들이 잘 읽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뜻이니까 시중은행님도 요거 어떻게 단정할지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눈치 작전을 좀 펼칠 것 같네요. 자,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반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LTV 70%까지 그리고 최대 5억 원 빌려주는 게 장점인 상품인데요. 이거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소득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버렸는데, 지금 8월 말까지 나간, 그러니까 지금 신청된 게 보니까 35조 4천억 원이 신청이 됐는데요. 네. 원래 이 공급 목표가 3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0%가량이 이미 신청이 되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대로 가다 보니까 10월 중 되면 아마,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공급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융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또 대출이 이제 많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중단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갑자기 없애자니까 아니 왜 1년간 판대해놓고 또 갑자기 닫느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일반형만, 일반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사주, 그리고 주택도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인 주택, 여기에 대해서만 27일부터 중단하는 식으로 이제 일부분 묶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접수도 일단 뭐 27일부터 이제 중단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단들이 질문해서 이거 말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금융위는 우리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민과 실수요층 등 시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좀 더 오랫동안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정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풀었던 그 부작용 인정했다고 봐야 되고요. 요 규제가 적용하기 전에 이제 미리 돈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리고 설명하실 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역시 또 DSR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 위하는 제도인데요. 대출 한도를 선정할 때 이제 가상금리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금리 연 4.5%로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에 실제 금리는 연 4.5%입니다만 가상금리 1%를 더해서 DSR 산정할 때는 5.5%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이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출액이 줄어드는데요. DSR 규제 40%로 본다면 대출 한도는 원래 4억 원인데 3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역시 가상의 금리를 이용해서 DSR을 묶는다는 거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DSR 계산할 때 만기를 줄여서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DSR 계산 시 만기를 줄이는 것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추가 도입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공법이라기보다는 다 변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 풀어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조치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정부의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네, 그 정부는 이 연착륙,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미분양이 늘고 이제 건설사도 어려워지고 또 역전세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주택담보대출 너무 빨리 늘고 있는데 지난달의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7조 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7조 원이면 한참 2020년 때 주택가격 치솟을 때 그때 정도의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나왔고요. 예. 또 그 결과로 실제로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집값이 상당히 지금 반전을 하고 있다. 이건 지금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작용을 이제 정부가 좀 고민하는 지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하겠다고 고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58분 날씨. 현재 호남 서해안 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전라권과 강원영동, 경상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부터 오후 사이 소강 상태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호남 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 지방은 내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영동과 호남 30에서 100, 만곳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고 충청과 영남 지방에는 8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간 서울 22도 등 19도에서 23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25도, 인천 대전 26도, 대구 울산 27도, 부산 28도, 광주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3.1도, 습도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동안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꼭을 몇 차례나 반복하며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니 미뤄선 안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를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6일 전남 해남군 사모리 선착장에서는 추모비 건립식과 72주년 합동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임이여 영원하라라는 글귀를 새긴 5.5m 높이 추모비에는 배 모양의 희생된 광부를 상징하는 118개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군민 1,300여 명이 만 원씩 돈을 모아 건립 비용을 댔고 박판수, 박철희 건립위원장도 유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 위원장의 할아버지는 나무 조각을 부여잡고 극적으로 생활했지만 평생 왜 너만 살아 돌아왔느냐는 원망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17가구가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내며 슬픔에 잠기는 마을에서 자라며 생존 광부의 후손으로서 옥매광산 수몰사고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옥매광산은 일제강점기 아사다 화학공업이 알루미늄 원광인 명반석을 채굴하던 곳이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전시물자를 대기 위해 채굴량을 늘렸고 마을 주민을 포함해 최대 1,200여 명을 강제동원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1944년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보루로 삼은 제주에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광부 300여 명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처참한 생활을 하던 광부들은 이듬해 해방이 되자 35톤급 목선을 타고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기관 고장에다 배에 불까지 나면서 광부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합니다. 때마침 일본 군함이 사고 해역으로 접근했지만 조선인이라는 말을 듣고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고 심지어 배에 올라타는 광부들을 밀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귀향선을 탄 광부 118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내 동원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사다 화학의 후신인 일본 업체는 광부 명단을 달라고 해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희생광부를 상징하는 118개 구슬에서는 바닷바람이 불면 우우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한맺힌 영혼 누가 달래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신혜정님, 마음이 아픈데 어찌 자꾸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는지 속상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59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가슴이 아픈 완도 청산도 바다에 수몰된 118명 옹매관상 광산감 광부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미래를 지배한다죠.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슬픈 바람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밤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 바람소리 얘기 듣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렸는지 글쎄요. 뭔가 과거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얘기를 하면 뭔가 발목을 잡는 사람들처럼 자꾸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저도 좀 답답하네요. 우린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강제 동원됐던 국내에 강제 동원됐던 분들은 잘 기억되지도 않고 기록도 별로 없다 그래요. 그분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강제 동원됐던 분들은 위로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국내 강제 동원자들도 해외 강제 동원자들의 한 다섯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돌아가신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집안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 번쯤 그런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샤크7상공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도 파업 얘기 네.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열차 이용객들은 좀 불편함을 겪었겠어요. 네. 출근 시간은 그 9시부터 파업이 시작이 된 거라 네. 사실 출근 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퇴근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4년 만에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이 평소에 8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KTX 운행률도 76.4%, 그리고 여객열차가 68.1%, 화물열차가 26.3%의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9시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98%로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1호선 같은 경우가 광역전철의 운행률이 평소에 75%까지 네. 내려갔으니까 평소에 왜 사고가 나서 한두 대만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뭐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네. 출퇴근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 그리고 134호선의 경우에는 감축 운행이 된 상황이고요. 네. 경의중앙선하고 수인분당선도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용산역의 경인선 급회열차 운행도 평소에 3분의 2 수준으로 모두 다 줄어든 상황인데요. 파업 기간 동안에 전국에 1,10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데 수도권 전철은 평소에 75%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열차 같은 경우는 68%, 수도권 전철도 83%, 게다가 화물열차 같은 경우는 26%만 운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긴급 화물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나흘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비상수속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책 인력을 투입을 했는데 네. 490명이 넘는 기관사 그리고 승무원 1,000명에 가까운 4,90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대체 인력은 출퇴근 시간에 서울의 광역전철에 집중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는 1호선, 3호선, 4호선의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좀 무궁화호하고 그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 불편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차표를 우선 역에 나와서 새로 사야 되고요. 입석으로 네.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아예 그 열차의 운행 자체가 차질을 빚으면서 KTX는 물론이고 새마을호 무궁화 열차가 줄줄이 연착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 운행률이 70%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평소 대비했을 때 63%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레일 파업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대는 90% 정도 전철을 유지를 하고 평소 대비해서 일반적으로는 70% 정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KTX에 비해서는 58%, 63%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네. 경우에는 열차가 네. 한 편이라도 사실은 좀 그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 혼란이 차이가 있을 많이 수밖에 나죠. 없잖아요. 네. 서울시가 지금 특별 수송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 3, 4호선을 위주로 해서 운행 횟수를 18회 증회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률이 75%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철도노조 파업에 영향을 받는 경부선을 비롯한 11개 노선의 예비차를 활용해서 98대를 증차를 했고요.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출근 시간대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증차할 예정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경인선, 그러니까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운행하는 경인선과 인천역에서 소래포구역으로 운행하는 수인선의 수송 대책을 15일과 18일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7호선 상하행선 운행을 증회하고요. 경인선, 세계역, 주안동안 부평역, 수인선의 주요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한다고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사리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시한부 파업 형태로 나흘 동안이다 네. 못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파업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원만하게 협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교권 침해 얘기들 네. 사회적 화두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이게 뭐라 할까요?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일이 있었어요. 예, 이 지난 10일에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세종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네.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선생님을 학부모 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동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한 건데요. 손에 봉투를 들고 학부모가 병실에서 나와서 교사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에 종이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서 교사의 얼굴을 때린 뒤에 나가버렸습니다. 네. 혼자서 이제 교사는 그런 봉변을 당하고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교사에게 가해한 학부모의 아이의 목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가 상처를 낸 것이다? 이게 다 교사가 상처를 냈다라고 하는 건 학부모의 주장이고요. 예.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원화랑 마찰로 생긴 상처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고요. 네. 이 학부모가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와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입은 아이의 학부모에게 100만 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 일을 당한 교사의 경우에는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 어린이집은 아이를 퇴소 처리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를 불러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네. 세종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남편분이 국회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예. 이 부모의 그러니까 이 남편분의 주장은 교사 측의 주장이 되겠죠.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의 갑질 학부모로부터 아내가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네. 됐다라고 국회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라는 촉구를 올렸고요. 예. 지금 해당 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교사의 남편 주장으로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네. 보이는데 물론 학부모로부터 갑질을 당한 이런 것도 상황인 있겠지만 거고요. 예. 네,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양쪽 얘기를 우리가 다 들어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학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한 행동은 자기가 이성을 잃어 잘못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는 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은 병원에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했던 병원에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가 찾아와서 당황했다는 겁니다. 네.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왔고 본인이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종일 잠을 못 자고 아픈 상황에서 갑자기 교사가 찾아온 걸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의 경우에는 지난 9일에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상황인데요.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주장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린이집에 가면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시간에 3살 베개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아주 좁고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잤다라는 사실을 이 가해 학부모가 지난달 말에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고 해서 어린이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했다. 근데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어린이집 측에서 말을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네네. 왜 그럼 그 골방 같은 데서 애를 재웠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만 2세래요. 2020년 9월생이니까 이 어린이가. 예. 부모의 주장은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되는 만 2세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걸 보고 분명히 정서적 학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네. 아이가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걸 생각하고 오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에 오전 산책 후에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현관문을 어린이집에서 닫아버리는 바람에 네. 혼자서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를 이웃 주민들이 발견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잘못한 미아가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네.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과 교사 측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교사에게 한 행동은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그거는 뭐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예. 없는 거다. 네. 본인 스스로도 그건 인정하고 있지만 학대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주장을 거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도 지금 뭐 고소를 한 상황이니까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또 어디나 일천 학교들도 그렇지만 만약에 교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거나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학부모가 했다고 하면은 원장이 나서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면 원장 원자도 안 나오네요. 보니까 네. 일천 학교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교육부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보호 강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교권 강화와 관련돼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돼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고소로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13일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요. 네. 이 과제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네. 올해 중에 영유아 보육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 안 되고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리고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의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한꺼번에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일단 그동안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사건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그런 데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 있는 측면도 네,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이런 거 일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또 거기도 말 굳게 막 화풀이 한다거나 이런 폭행행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정. 오늘 첫 재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유족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네. 최원정은 살인 및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공판 때문에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에서 아주 거센 욕설이 나왔는데요. 검찰 송치가 지난달 10일에 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네. 검찰
검찰 측의 공소 사실 요지에 대해서 밝힐 땐 눈을 감고 듣기만 했고요. 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란 끝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최원종 측의 사정 때문에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최원종 측에서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을 했었고요.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을 했는데 이 최 씨의 변호인 측에서 열람 등사 신청이 늦은 데다가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다음 공판으로 지금 사실 확인이 다 안 끝난 상황이니까 네. 다음 공판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에 늦게 신청해서 허가했는데 아직 많아서라고 이유를 댔고요. 증거 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거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을 등사하고 확인하는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 공판기 를 한 달여 뒤로 보이는 10월 10일로 지정을 하고 첫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는 이럴 거면 법정에 왜 세웠냐라고 하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다급하기도 하고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민다라고 하는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 우선 60대 희생자의 남편분이 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엄중히 경고해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사건이 지금 지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했다는 거 핑계 아니냐. 굉장히 분노가 치민다는 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면서 시간 끌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일본 가는 관광객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일본 방문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오사카인데 네. 또 오사카에서도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도톤보리 아닙니까? 네. 근데 외교부가 도톤보리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예, 그 일본의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한식은 타이거스가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오늘 저녁 6시에 홈구장인 효고현 니시 노미야시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경기 4-3으로 승리를 거둬서 2위 팀인 히로시마 도요카프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리그 1위를 확정짓게 됐는데요. 성적이 80승 4무 44패. 이번에 우승했기 때문에 클라이맥스 시리즈인 파이널 스테이지에 직행하는 한신 타이거스가 4달 리그 2, 3위가 붙는 퍼스트 스테이지 승자와 함께 이제 일본 시리즈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흥분한 팬들이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인기는 많았지만 우승컵과는 거리가 멀었던 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한신 팬들이 매 시즌 초에 성적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야구단이 있는데 올해는 우승이란 말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설레발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거라고 부른대요. 아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20대 팬들이 우승한 적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뻐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우승을 축하하는 팬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파로 인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안 되겠다. 예,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본 관동 간선 지방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네. 관동은 도쿄가 중심이고 네. 관서는 오사카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 대표하는 야구팀 양쪽 중에 야구팀 하나가 지금 한신 타이거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흥분했겠어요. 예. 이 뭐랄까요? 팬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할 것 같은데요. 일본 팬들도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우리보다 더 하죠 사실은.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인파가 폭주해서 안전사고나 인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한신 타이거스 팬들이 과거에도 우승을 했을 때 극심한 소란을 피워서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일본 사람도 굉장히 조용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985년에 한신 타이거스가 우승했을 때 일부 팬들이 오사카 지금 말씀드린 도톤보리강 주변에 모여서 그 패스트푸드 체인인 KFC 창립자인 커널 샌더스 그 할아버지 동생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던지는 등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이때 문제는 도톤보리강에 여성 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2003년에는 사망사고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톤보리 에비스바시에서 5,300명의 문에 뛰어들어서 한 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을 했고 그때는 심지어 경찰에서 대책을 세웠음에도 55명이 강에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도에 뛰어들거나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소란들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에 경찰을 1,000명이 넘게 배치를 하고 앞서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림막을 설치해서 에비스바시 쪽을 막고 다이빙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도 붙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단 측에서도 SNS 계정을 통해서 고시행 구장에서 응원 물품이나 종이 테이프를 던지는 것은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아, 뭐 하여튼 사람이 흥분하면 여러 가지 네.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한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이게 또 신기하다. 뭐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갔다가 휩쓸리는 네.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예.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부 점포는 폐점 시간을 앞당긴 상황이고요. 주 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오사카 여행 시 주의 상황이란 공지를 웹사이트에 올린 상황이에요. 예. 네. 요즘 뭐 BTS 인기에 버금간다고 하면은 좀 심한 표현이겠죠. 첫 쌍둥이 판다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 푸바오의 영상을 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팬들이 그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수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인데요. 네. 아, 에버랜드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에버랜드의 SNS와 동물원 팬카페를 통해서 쌍둥이 판다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했고요. 2만 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객 아이디어 공모를 끝내고 사육사, 수의사 및 유관부서 임직원들로 네이밍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2만 쌍의 이름 중에서 1차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10쌍의 판다 이름 후보를 네. 뽑았습니다. 네. 고객들이 응모한 댓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쌍둥이 판다랑 어울리나 이름은 의미는 괜찮은지 발음은 또 어떤지 네. 다른 판다 이름하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압축을 했는데요. 다 끝에 바오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바오, 러바오, 푸바오 이 바오 패밀리 돌림자를 고려한 건데요. 네. 명랑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밍바오, 랑바오, 건강과 지혜를 찾는 지엠바오, 루이바오, 쌍둥이 판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이름부터 햇님 달님을 뜻하는 양바오, 위에바오, 꿈과 희망의 나라를 에버랜드를 상징하는 멍바오, 왕바오 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10쌍이 선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네. 4쌍을 줄여서 다시 2차 투표를 진행해서 최종 이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 온라인 투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 네. 정말 아니 저도 보니까요. 정말 앙증맞고 이쁘긴 하더라고요. 인기 있겠다 싶더라고요.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라지? 막 이런 궁금증들을.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 오늘 밤 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